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독감 무료 접종! 나는 언제? 어떤 정보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어린이. 지원 대상,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 어린이. 접종 기관,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. 지원 기간, 1회 접종 대상자. 만 16세에서 18세, 9월 22일에서 29일. 만 13세에서 15세, 10월 5일에서 12일. 만 7세에서 12세, 10월 19일에서 30일. 2회 접종 대상자, 2020년 9월 8일에서 2021년 4월 30일. 지원 내용, 인플루엔자 사과 백신 예방접종 1회. 두 번째, 어르신. 지원 대상, 만 62세 이상 어르신. 접종 기관,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. 접종 일정, 만 75세 이상 10월 13일에서 12월 31일, 만 70세에서 74세, 10월 20일에서 12월 31일, 만 62세에서 69세, 10월 27일에서 12월 31일. 지원 내용, 인플루엔자 사과 백신 예방접종 1회. 세 번째, 임신부. 지원 대상, 임신부, 접종기관,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. 접종 일정, 2020년 9월 22일에서 2021년 4월 30일. 지원 내용, 인플루엔자 사과 백신 예방접종 1회. 매해 이 시기가 다가오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저는 몰랐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, 여러분들도 본인이 해당되는 시기에 잘 맞춰서 접종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. 무료로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이건 꼭 맞아야죠. 지금까지 독감 무료접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